제 자켓 돌려주세요. 엥? 제가 그 자켓이 내일 꼭 필요해서요. 오늘 꼭 받아야 하는데요. 뭐야?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자켓 받으러 온 거야? 기사 못 봤나? 어딘데요? 자요. 자켓 받으러 왔다면서요. 괜찮습니까? 기사 봤어요? 네. 자켓 진짜 필요했나 봐요. 기사 보고도 여기 올 정도면. 걱정돼서 온 겁니다. 제가 설마 진짜 자켓 받으러 왔겠어요? 다 걱정했어요? 왜 말 안 했어요? 어떻게 말해요? 나도 아직 감당 안 되는데. 혹시 이 일 때문에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? 라영 씨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요. 왜 없어요? 나 이제 별라영에서 이라영 될 수도 있는데. 아니, 성 씨가 무슨 상관이에요? 아, 그럼 라영 씨는 제가 박철수라서 좋은 겁니까? 별라영이든 이라영이든 상관없어요.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였으면 헤어지자는 말에 애초에 동의도 안 했을 겁니다. 사실은 회장님께서 철수 씨랑 헤어지라고 하셨어요. 내가 모자라서 마음에 안 드는 거 괜찮았는데 집안이 별로라는 말에 순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. 평소 같았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어때서 하고 화를 냈을 텐데 이 일을 막 알고 난 직후라 한마디도 못했어요. 미안해요. 그렇게 회장실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나와서 철수 씨한테 헤어지자 하고 나니까 엄마 아빠한테 너무 화가 났었어요. 그래서 아빠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화내고 못된 말도 하고. 나한테 하지 그랬어요. 정말 괜찮아요? 우리 아빠 일? 라영 씨는 그럼 제가 박홍유 회장님 아들인 거 괜찮아요?